네, 제가 수년 전서부터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무대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뭐 하셨어요? 아니, 이펙터를 이제 갖고 가갖고 네. 이게 그 앰프에 드라이브 채널이 없는 앰프라 이렇게 했는데 레트 옛날 거 있잖아요, 레트. 이거 짱짱하다고 소리 그쵸, 이거 그쵸. 써보시라고. 네네네. 근데 보통 그런 거안 쓰거든요. 지금 공연해야 되는데. 그쵸. 당장 해야 예, 되는데. 근데 옛날 걸딱 보니까 또 얘 괜히 괜히 해가 해보고 싶어갖고 동했어. 꽂았어. 네. 얘도 명색이 블루스 밴드인데 기타에서 다임백대로 소리가 당했네요. 완전 와. 나했어요. 아, 그래갖고 야. 개인 호만 나고 줄이니까 소리가 막안 나. 아, 네, 그렇죠. 아, 아, 자, 아, 야. 그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이 시스템을 쓰셔야 아, 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앰프에도 조그만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그걸 사운드를 잡아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 갖고 다니면 된다.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캐비넷과, 과뭐뭐 공간이나, 공간의 이런 여러 차이.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맞춰가면 갈수록, 그 공간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지는 좋아진다는 거잖아.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공간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할수 있는 건 캐비넷까지예요. 사실은 캐비넷까지. 네, 캐비넷까지인데 사실 그 앰프 캐비넷 우리가 고출력의 앰프 캐비넷 저걸 어떻게 들고 이걸 다닙니까? 어떻게 들고 저못 댕깁니까? 들고 다니죠. 그리고 뭐 저런 앰프를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러면은 이게 뭐 와트 수가 정말 고출력의 그 와트 수인데 조금 작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뭐 1000와트 이상이 되는데 요만할 수는 없을 거 없고 아니에요. 최소한의 크긴 그러니까요. 필요한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한요 정도 시스템이 아닐까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상으로도 그렇고요. 뭔가 와트 수 대비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출력량 대비 크기 이런 크기. 것들이 가장 좀 적절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네. 그걸 공연장에서 하지 않기 위해서 예서 예. 계속 이 짓을 하시고 예. 이 짓을 연습실에서 계속 하시다가 이걸 그대로 그대로 들고 갖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됩니다. 공연장으로. 자, 이게 뭐냐? 헤드러쉬를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하진 않을 거고요. 헤드러쉬 뭐 여러분들 저번에 은총 씨가 같이 연주에 참여해 주시면서 리뷰를 했는데 정말 훌륭한 퀄리티를 요거 가진 나 이제 네, 멀티 제일 예. 이펙터였죠. 멀티 이펙터 중에서 터치 스크린이 되는 이 예. 충격적인 시스템에다가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이 있어서 이 페달만 가지고 고개 여기 허리를 숙이지 않고 네, 발로 그러니까 전체 슉슉슉 다 예. 조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시인성이 좋은 그런 멀티 이펙터인데 이 이펙터가 전용 캐비넷을 예. 달고 나왔습니다. 이거 자, 설명 뭐 이게 드릴게요. 전용 캐빈 일반 기타 캐비넷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기타 캐비넷은 파워가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파워 앰프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네. 얘는 아예 파워가 따로 들어간 파워드 캐비넷입니다. 파워드 파워드 캐비넷. 캐비넷이니까. 자, 지금 헤드러쉬가 가격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이트상에서. 요 지금 페달보드가 네, 보드가 지금 129만 원. 130만 원 정도. 네, 129만 원이고요. 지금 이 파워드 캐비넷이 요게 여러분들 오타가 아니고요. 200와트가 아니고 2000와트 맞습니다. 2000와트 정도 2000와트. 돼야죠. 그래야 네, 좀 그래야 뿜어냅니다. 캐비넷으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2000와트 파워드 캐비넷 요 FR-FR-112 모델이 이게 55만 원입니다. 지금. 그럼 합쳐서 합쳐서 184만 원. 네, 184만 원. 오, 그렇죠. 그러면은 네, 괜찮다. 이 정도 퀄리티의 사운드 셋업을 200만 원이 안 하는 가격대에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에 예. 이거는 사실 그냥 자동차 뭐 조수석에다가도 그냥 넣을 그냥 수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뭐다 용도로 쓸수 있냐? 그렇죠. 집에서 뭐 컴퓨터 스피커로 쓰기 컴퓨터 너무 그건 스피커로요? 좀 크군요. 컴퓨터 스피커로 이걸요? 뭐 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굉장히 입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이걸 구동을 하시는데. 자, 일단은 세부 스펙을 볼게요. 12인치 2웨이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듀얼 XLR, TRS, 그리고
4분의 1인치 콤보 입력이 다 적용이 되고요. 뒤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볼륨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Q 조절도 돼요. 심지어 그리고 경량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무겁긴 무겁습니다만 이 2000W의 캐비넷이 갖고 있는 무게치고는 그나마 가볍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치용 스탠드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꽂으시면 세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PA 시스템처럼 쓰실 수 있고 그 PA 시스템처럼 쓸 수 있는 이거를 양쪽으로 두 개를 놓고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쓰실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두 개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이 여기서 스테레오로 나가서 하나씩 꽂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12인치 우퍼의 고주파 압축 드라이버를 특징으로 해서 이 헤드러쉬의 이 톤을 정말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그냥 완전히 궁합이 딱 맞는 짝꿍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요게 컨투어 스위치가 있어요. EQ 스위치. 그래서 딱 누르면은 EQ가 싹 컨투어가 되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공간의 특성에서 울림들을 잡으실 수가 있고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접지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요게 연결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연결 방식에서 원 112 방식, 모노 방식. 네. 여기서 하나 나가서 하나 들어가는 거래. 네. 그 다음에 이제 2112 방식이 여기 네. 스테레오죠. 네. 하나하나 나가서 하나하나 꼽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모노로 나가서 두 개를 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스테레오 모노, 쓰지 모노, 않고 모노, 네. 네, 모노로 나가갖고 헤드러쉬끼리 네. 네, 이제 연결을 그러니까 하셔서 쓰시면 돼요. 기타만 치시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노끼리 나가는 것도 좋은 네, 그렇죠. 방법이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스피커가 두 개 있는데 좌우의 사운드를 따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좌우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사운드의 네. 넓이에 그냥 확장 그냥 네. 해주는 거죠. 그냥 네. 여기서 들을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 가장 궁금한 건 무게인데요. 크기는 605mm, 354mm, 350mm 이렇게 되고 무게가 16.3kg입니다. 아 그러면 들을만하지 않나 싶네요. 네, 그 저거 그 할로드 디럭스보다 조금 가볍네요. 할로드 디럭스. 네. 이게 들으면 사실 무겁긴 합니다만. 아, 손잡이도 많고 좋아요. 네, 뭐 네. 들을만해요. 할로드 디럭스보다 가벼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기가 되게 편해요. 네. 생긴 게.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운드를 뽑아주는지 그냥 우리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볼륨형이냐면 헤드러쉬 마스터는 5와 6 사이 절반에 있고요. 얘는 지금 출력 10 중에 한 7 정도에 놔뒀어요. 근데 이게 요 볼륨이 별로 안 큰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헤드러쉬 이거 올리시잖아. 예, 여기서 예. 엄청나게 커져 이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만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예. 중간 한번 이럴 줄 알았죠. 예. 네. 중간에 무슨 일이 한번 있을 예. 것 같았는데 예. 네. 위험했어요. 네. 네. 이 무게감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베이스가. 반 펀치가 막. 네. 정말 톤에 손실이 없다는 게 느껴지네요. 진짜로 지금 얘가 벌벌벌벌 떨리고 있죠. 이 스티커가 이렇게 사운드를 고스란히 뽑아내 줍니다. 그리고 이게 2000W고요. 네. 더 이상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헤드러쉬를 헤드러쉬 말고 다른 거에도 분명히 연결하셔도 되긴 되는데. 아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것과 아예 상성을 맞춰갖고 그냥 세트로 딱 만들어낸 거니까 헤드러시 유저분들이 추가로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뭐 아예 이걸 세트로 내가 공연을 좀 한 다음에 이걸 세트로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네, 안 하던 짓을 해서 네, 갑자기 블루스 밴드에서 네, 다임백대로 소환하지 마시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캐비넷에서 원래 알고 있던 사운드가 나오게, 나오게 네. 예.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역할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의 손에 그렇죠. 맡기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러시 페달 전용 페달 페달보드 전용 캐비넷을 보셨고요. 이거 사운드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희 뒤집어갖고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당 이거 한번 세워보죠. 뭐. 네, 세워보죠.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여기, 많아요. 손잡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한번 볼게요. 예.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예. 짜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볼륨 2는 또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이에요, 벌써. 그렇습니다. 예, 여기. 그리고 여기 뭐 지금 5호로도 들어가고요, 캐논으로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고요. 여기 아웃풋도 여기 예, 추가할 수가 추가할 있어서 네. 링크를 네, 그래서 헤드 뭐. 그 모노 이렇게 예, 링크하실 수가 예.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컨투어가 있잖아요. 컨투어 누르면은 미들이 싹 빠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마이크 지금 뒤집혀 있어서 안 들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게 그라운드 리프트 네. 지금 붓하죠. 이렇게 네. 하면서 접지를 바꿔줘서 여러분들 그 접지 문제가 생길 때 하울링 뜨고 이럴 때 딱 네, 눌러주시면은 어느 정도 없어져요. 문제를 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워가 있고요. 일반 캐비넷이 아니기 때문에 꼭 파워 꼽고 이거 그렇죠. 키세요. 네. 야, 꽂았는데 왜 소리 안 나? 저 약간 그러고 있었죠. 네. 아, 파워드구나. 여기 앰프가 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세트로 184만 원. 네. 네, 저 지금 약간 헤드러시가 땡겨요. 요새 계속. 땡겨요? 네, 땡깁니다. 쉑터 메이플하고 헤드러시? 쉑터 메이플이랑 헤드러시랑 이것까지 해도 300만 원대 초반. 네, 그렇죠. 네. 아, 좋다 이거. 아, 뭐 이거 빼면은 200만 원대 후반. 네. 네. 뭐 이건 뭐. 요거 그냥 보너스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으면 자, 편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뭐 없어도 뭐 네. 그렇죠. 이게 워낙에 뭐 좋은 악기니까 이게 뭔데 전용 캐비넷까지 나와 하시는 네. 분들은 이 헤드러시 리뷰를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아, 나올만하구나. 그리고 여기다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시다가 네. 이 앰프를 써갖고 이 파워 스피커를 써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똑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사운드가 정말 하나의 손실도 없이 네, 고스란히 네, 나오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자, 헤드러시 페달보드와 전용 파워드 FR-FR-112 캐비넷 보셨고요. 시청자 안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전평은 페달보드, 올인원 페달보드 프로페셔널 버전 2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뭐 진짜 좋은 악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일랑님이 정말 올스타 멤버들이 다 모였네요. 하나하나 빼놓으면 섭섭할 베스트 페달로만 이루어져서 뭐라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호평을 받은 페달만 모아놓은 느낌이네요. 한줄평, 이펙터 타임즈 공식 선정 베스트 보드. 네, 베스트. 네, 보드. 그렇죠. 거의 뭐 실제로 뭐 공식 선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거나 다름없죠. 올스타뿐만 네. 아니라 베테랑까지 다 올려있는. 그렇습니다. 페달 보드. 이랑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제가 처음 시작한 걸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안 하던 짓을 무대에서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네, 그렇죠. 네. 빨리 책임을 전가시켜야 돼.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또 몇? 짜잔! 8.0, 8.5.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펙트 손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0점을 좀 더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뭐 정말 이 헤드러시의 퀄리티를 그대로 잘 네, 재현해내준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55만원인데. 네, 이렇게 헤드러시 같이 세트 보셨고요. 이런 뭐랄까 좀 여러분들에게 좀 효율적인 공연의 효율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다양한 컨셉들로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하는 그 페달 보드로 자기가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멀티 이펙터를 써서 뭐 이런 캐비넷을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냥 랙형을 갖고 가고 그거를 뭐 현장에 있는 앰프에다 연결하시고 캐비넷에다 연결하셔도 되고 앰프 헤드에 샌드리턴으로 돌리셔도 되고 네,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취향과 상황과 비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던 짓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샤임스.